자, 이랬던 영상이 짠! 어때요? 감성 있죠? 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담는 용쌤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우리 까꿍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귀엽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까꿍이 이름은 이솜입니다. 앞으로의 시네마틱 브이로그에 종종 등장할 예정이니 우리 솜이 칭찬과 그리고 많이 이뻐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구독! 이렇게 싹싹 빌게! 오늘은 여러분의 브이로그 영상에 감성, 아니 감성적인 느낌의 브이로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색보정에 대한 팁을 나눠볼게요. 영상은 사진이 아니죠? 네, 영상은 모든 장면이 각각 다른 색 정보들을 담고 있고 또 수시로 바뀝니다. 뭐 당연하죠? 사진은 멈춰있지만 영상은 움직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카메라별로, 렌즈별로, 또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촬영 환경은 어떤지 등에 따라서도 색을 나타내는 정보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 보정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 하더라도 다른 느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색 보정하는 방법은 한 번쯤은 따라해보시고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더욱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 기본적인 색 교정하는 방법을 나누고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주는 색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저의 색 보정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색교정은 영상의 전체적인 느낌을 맞추고 틀어진 색상을 교정해주는 작업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두 번째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교정, 세 번째는 노출값을 잡는 것으로 색교정을 마무리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촬영한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와 봅시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영상들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영상들 같은 느낌의 색상별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분할합니다. 분할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하여 하나씩 색교정을 할 겁니다. 여기 컬러 탭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 베이지 커렉션 부분을 조절하면서 색교정을 할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콘트라스트 또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익스포저, 즉 노출값을 교정해 볼게요. 천천히 해봅시다. 먼저 가장 대표가 되는 장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 주로 인물이 있는 경우를 선택해요. 그리고 색교정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메트리 스코프 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거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몇 개만 알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할 것은 벡터스코프, 퍼레이드, 웨이브폼. 그리고 웨이브폼 타입은 루마로 하고 퍼레이드 타입은 RGB로 할게요. 먼저 벡터스코프는 영상의 색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퍼레이드 역시 색 영역을 나타내는데 범위도 함께 나타냅니다. 그리고 웨이브폼은 밝기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건데 화이트 밸런스의 경우 찍을 때 오토로 찍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정말 잘 맞아요. 편집할 때도 거의 건드릴 게 없어서 저의 경우 편집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은 쓱 보면서 색이 틀어진 부분만 교정하는 편이에요. WB 셀렉터 보시면 스포이드 보이죠? 여기 클릭해서 영상 내 흰색이었던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쉽죠? 그런데 영상 속에 흰색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벡터스코프의 가장 흰색 부분이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거나 퍼레이드의 전체적인 높이를 일치시키면 화이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게 됩니다. 다음은 콘트라스트 또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값으로 교정할 건데 먼저 콘트라스트 값을 높이면 대비가 심해지고 값을 낮추면 대비가 약해집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쉽게 말해 콘트라스트를 좀 더 정밀하게 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콘트라스트는 만지지 않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을 만져요. 이 하이라이트를 낮춰서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고 섀도우를 높여서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밝고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은 살아나지만 색이 빠진
느낌이 납니다. 반대로 하이라이트는 높이고 섀도우는 낮추게 되면 밝고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은 없지만 선명한 색감이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대비값을 낮추는 쪽으로 해볼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장면도 해볼게요. 다음 장면의 대표 장면을 선택하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전 그냥 스포이드로 할게요. 귀찮으니까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를 낮춰서 밝은 곳의 디테일을 살리고 섀도우를 높여 어두운 곳의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하다가 영상이 좀 어두워졌다 싶으면 여기서 익스포저 값을 올려 밝게 해줍니다. 전 색 교정을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럿은 룩업 테이블의 약자로 쉽고 빠르게 색 보정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편집자분들이 무료 럿부터 유료 럿까지 공유했으니 마음에 드는 럿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색 교정을 마친 지금 시점에서 럿을 적용하시면 더 좋은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럿 파일은 저도 무료로 이렇게 공유했으니 용샘표 럿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색보정에서 커브 값을 조절하고 Saturation, 채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에 색감을 줘서 필터 같은 느낌을 주고 마무리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영상 길이만큼 끝까지 늘릴게요. 여기 커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 볼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고 이 위쪽은 밝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네, 이 중간 부분은 중간 정도의 밝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올리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죠. 이 부분 역시 내리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반대로 하면 밝아져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중간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선명한 느낌의 색감을 주고 싶으시면 어두운 영역을 어둡게 해주고 밝은 부분은 살짝 밝게 해주세요. 여기서 좀 더 강렬한 느낌을 줘볼게요. 이 부분을 올리고 이 부분은 내립니다. 조금 더 강렬한 색감이 됐죠? 이렇게 S자 모양이 커브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감성적인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 선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원상 복구됩니다. 이 어두운 부분을 올려서 밝게 해주고 밝은 부분을 살짝 내려 어둡게 해줍니다. 밝은 부분의 중간 톤을 올려서 이 부분에 맞춰볼게요. 어두운 부분의 중간 톤도 살짝 내려서 이 부분에 딱 맞춰줍니다. 중앙에도 점을 찍어주고요. 여기서 아주 살짝 올리고 또 여기는 아주 살짝 내려주면 감성적인 느낌의 색감이 됩니다. 다음은 시추, 아니 Saturation, 즉 채도인데요. 이건 선택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약간 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여기 크리에이티브에서 여기 있죠? 이 Saturation 값을 올리면 영상의 색이 풍부해집니다. 적당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Saturation 값을 조절해도 색감이 안 나온다 싶을 때는 이 바이브런스 부분을 올리면 됩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색 보정이 괜찮게 됐죠? 그래도 뭔가 있어 보여야 하니까 색 필터를 씌운 것과 같은 느낌을 내볼게요. 여기 컬러 앤 힐 매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섀도우는 어두운 영역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 미드톤은 중간 영역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느낌의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어두운 부분은 푸른색을, 밝은 부분에는 오렌지 색상을 하면 됩니다. 이 섀도우 부분을 클릭해서 아주 살짝, 왜 이렇게 살짝 많이 하지? 아무튼 파란색 쪽으로 옮깁니다. 주의할 게 정말 살짝 많이 움직이면 과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쪽 붉은색 쪽으로 옮깁니다. 미드톤의 경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 느낌을 좋아해서 미드톤 역시 붉은색 쪽으로 옮기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색 보정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커브를 S자형을 기본으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조정하고 Saturation과 바이브런스를 조정하여 영상 고유의 색을 강조하고 컬러 힐앤매치해서 섀도우에는 푸른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붉은색 쪽으로 해서 색감을 더합니다. 제가 색보정을 연습하는 방법은 유튜브나 영화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색감의 영상을 캡처하고 그 캡처한 장면을 보고 내 영상을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커 영화의 색감을 따라해볼게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만지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듭니다.
짠! 다 했는데 한번 비교해볼까요? 왜 전혀 다르잖아? 이렇게 색교정부터 색보정까지 하는 저만의 팁을 공유했습니다.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셔도 좋고요. 본인의 느낌대로 만져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당근을 외쳐주시면 용쌤의 찐팬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럼 더 좋은 시네마틱 비디오 팁과 멋진 시네마틱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